우리 채연이랑 우리 채연이랑 그 다음에 채연이랑 뭐 윤영이? 윤영이 많았었지? 그러면 잠깐만 둘, 넷, 여섯, 여덟, 오케이 맞네. 자, 다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사진이 안와 있다. 오케이 내가 담임쌤한테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얘들아. 참고로 너희들 담임쌤 다 무서우신 선생님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뭐 하려고 그랬죠? 아 여러분들 얘 펴주시고요. 잠깐만. 아 이거 같이 보자고? 네. 아. 아, 근데 왜 전화로요? 촬영 안 돼? 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 뭐야? 이제 컴퓨터, 야, 키보드가. 아, 연결 안 했구나. 저기. 응. 인형이 저기 안 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 너희들 이거 보고 싶다며. 야, 뭐라고 썼길래 도대체? 아, 체험이 아니야. 아, 괜찮아요. 잠깐만 이거 야 뭐야 이게 어떻게 이게 뭐야 이게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어이가 벌떼기가 터져가지고 야 근데 안 보이는데 그럼 쌤이 오케이 이렇게 만들었다 좋아 아니 잠깐만 이게 뭐냐 이게 야 이거 뭐야 뱃살 그게 그의 매력 포인트 다른 말 5대5로 하지 말아주세요 유튜브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러블리시우 뱃살 100% 뱃살일까 근데 왜 뱃살일까 빼꼼 닮았어요 뭐라고 너무 사악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웃겨요 뱃살 빼지 말아요 정장교 앞자리 부담스러워요. 수연아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구나.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코에 여드름 감지. 야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머리여 자. 이거 잠깐 이거 누구야 이거? 날개 달리시오 이건 뭐야? 아 전사. 어우 소름이야 마스크 드리기 지금 뱃살 살아있나요? 뱃살 살려줘 너무 잘 가르쳐 이거 좋네 인싸력 뿜뿜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골든 야 병주고 약주고야? 아니 약주고 병주고 골드시우 솔직히 개그맨이 두 번째 지금 아 진짜 오케이 이거랑 내 인생 최고의 기금을 웃겨요. 삐지 맞지 마요. 자도 치고. 마스크 대형이어도 소형처럼 보여. 야, 너 뭐하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대들은 얘기잖아. 욕망의 아가리. 지우를 뻑하고 있지, 올드시. 소리 예취함. 요즘 살 빠지시. 양복, 왜 이렇게 금지가 많아? 머리야, 장하나. 야, 나도 너희들 나이 때는 머리 많았어. 너희도 나이 들면 똑같을 것 같아? 어? 자, 개달리는 지우? 아, 날개 달리시, 깜짝이야. 날개 달리 러블리시우? 뱃살에 자아 있나요? 뱃살 살려줘. 그래도 감기력을 이기고 있을. 야, 병주고 약주고 두줄이네요. 저기 이름을 놀려 우선층이 없다. 오케이, 야, 고마워요. 이거는 쌤이 집에서, 이거는 갑으로 내가 물려줄게요. 나 이거 좀 감동이었어요. 자, 오케이. 자, 저 재밌는 거 봤으니까, 자, 우리 이제 집중해서 봅시다. 아, 또안 돼. 나 멍청인가 봐. 자, 여러분들, 얘 같이 어려웠던 것들 빨리 한번 맞춰보고요. 같이 빨리 한번 맞춰보고. 우리 저런 친구 나야. 천천히 한번 보여주자.
부대미 어떤 바람 먹었어? 빨리 보자. 꺼내 봤자 보여 너? 됐다. 갈라니까. 괜찮아, 괜찮아. 얘도 대리 원래 먹는 거. 자, 일단은, 같이. 어? 아니야, 얘좀 한다고 할까? 어차피 대리 자체가 우리 수업이에요. 알았어. 예, 우리 숙제에서 몰랐던 거. 여러분, 자, 첫 번째 타입입니다. 첫 번째 타입에서. 13쪽인가요? 일단은 13쪽 터주시고, 만약에 모르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정원이도 이거 다 받았지. 알았어, 오케이. 자, 3번 같이 해봅시다. 자, 3번. 빈칸에 들어간 말로. 자, 말이 나머지 다른 것은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빈칸이라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고등부부터는 우리가 어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격 비교육 초등학교 배웠죠. 근데 얘들아, 정말 죄송해. 고등부에서 이거 배웠잖아. 이건 안 나온다. 다른 거 종합적으로 배운 거.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원격 비교육 초등학교 개념 아닌데, 이거. 오케이. 자, 그래도 여러분 3번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보자고. 자, 3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적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붙여있는요. 적어봐. 오케이. 너 가대고, 이거 너가 안 되면 나한 시간 있어. 또 뻘짓 해야 돼.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차이는 2라면요. 이너프의 차이입니다. 자, 적어주세요. 자, 2와 이너프의 차이인데, 우리 2라는 녀석은요. 2라는 녀석은 형용사를 부사를 꾸미는 건데, 형용사 는데 자, 2는요, 형용사 부사를 앞에서 꾸며줍니다. 알았지? 형용사 부사를 2가 앞에서 꾸며줘. 됐어? 자, 두 번째입니다. 인어프는요, 얘 정말 특이한 게, 인어프는요, 얘는요, 명사로 쓸 때, 명사를 꾸며줄 때, 한마디로 형용사로 쓴 거지, 얘들아. 맞지? 형용사로 쓸 때는 앞에서 꾸며줘. 하지만, 여러분들,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준다.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준다는 거, 여러분들, 얘는요, 형용사 부사 내가 누구예요? 형사가 뭐야? 얘들아, 형사 부사를 꾸며주는 형사가 누구예요? 힌트 줄게. 그치? 형사예요. 여러분들, 형사가 부사, 인어프가 부사로 쓰일 때는요, 무조건 어디서 꾸며줬나? 뒤에서 꾸며줬어. 이거 머릿속에 들어왔어. 알았어. 자, 그럼 첫 번째 볼게. 자, The boy is 자 이렇게 하는데 the boy is fast to blah blah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소년이 지금 뭐 하겠는 건데 자 경기에서 이기기에 충분히 빠르다가 막혔죠 얘들아 맞지? 여러분 fast 동그라미 fast 품사 뭐예요?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를 꾸며줘. 근데 부사 아까 제가 위에 얘기했죠? 부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 여러분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뭐야? 이거 저기 써있잖아요. 형사 부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 누구였어요? 쉐 이너프죠. 첫 번째 이너프입니다. 얘들아 적어놔잉. 이너프야. 자, 두 번째 볼게요. 얘들아 스마트 동그라미. 자, 스마트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시우 같은 뜻이죠. 얘들아 맞죠? 자, 시우 같은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 형사는 형용 어려운 표정 하지 마시고 이거. 자,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지금 뒤에서 꾸며줬네. 뒤에서 꾸며주는 거 투야 이너프야. 그렇지 여러분들 뒤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 이너프입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어 세 번째입니다 The marble table 그 대리석 테이블이요 is blah blah heavy heavy 동그라미 여러분 heavy가 무슨 뜻이야 고운이죠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앞에서 꾸며줬네 앞에서 꾸며준 거 누구 들어가야 돼 그.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 몇 번? 이건 모를 만해요 솔직히 말씀 오케이 자, 4번도 보시면은, big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고요 warm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어. 뒤에서 꾸며주는 거뭐 해야 돼? enough가 뒤에서 와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enough to 부정상하고, 그 다음에 to 용법이라고 여러분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정규반에서 여러분들 조금 배울 겁니다. 알았어. 자, 지금 간단하게는 이렇게만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 얘는 풀수 있어요. 됐니? 자, 또 여기 질문 없어? 자, 뒷장 한번 해봅시다. 자, 14쪽에서 선생님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 13번, 자, 13번 봅시다, 13번. 13번이랑 9번? 오케이. 13번이랑 9번. 자, 또 있었어, 얘들아. 자, 뽑기 들어갑니다. 자, 또몇번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3번 먼저 한번 갈게요, 13번.
자, 두 번째는 한문적으로 밝은 것 중에서 을지 아닌 것은이라고 나 있어요. 자, 우리 시선을 보시면은 봐봐. I am pretty tall. 자, 제가 물어볼게. 이 pretty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는 예쁜 터. 여러분, 여기서 이 프린트 누구죠? 여러분, 얘 부서로 네, 이런 뜻이요. 알았지? 예쁜이 해석하면 안 돼. 나는 예쁜 거라고. 안 되죠? 맞지? 나꽤 크고요. You are taller than me. 이렇게 했어요. 자, 너는요, 나보다 더 크다는 말을 해야 되나, 맞지? 그럼 내가 여기는 누가 높은 거야? 누가 높아? 너가 나보다 더 커라고 했어, 얘들아. 나 지금 한국어 하고 있어, 얘들아. 누가 더 커요? 그렇죠. 누가 더 크죠, 얘들아. 보자. 맞지? 하나만 이해됐어? 오케이. 선생님,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봐봐. 이거 밑에를 합쳐서 I am not as tall as you 이렇게 했어. 자, as 했어, 동그라미. 자, 우리 배웠던 거 나왔네. 나는요, 너만큼 크지 않아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난 너만큼 크지 않아. 그럼 얘들아,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것도 해석해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아이가 커? 유가 커? 그렇죠. 유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맞는 표현이지, 얘들아. 됐니?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은 Sarah has 10 million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Sarah는요. 자, 1,000만 달러를 갖고 있는데요. Eric has a million. Eric은요. 800달러를 갖고 있대. 그럼 얘들아, 얘가 지금 얘가 1,000만 million. 1,000만 달러고요. 그다음에 얘가 800만이야. 800만이야. 여러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세라가 많아요? 에릭이 많아요? 그치, 세라가 많지. 맞죠? 세라가 더 많아. 근데 봐봐. 에릭 is richer than 세라. 아무튼 안 돼. 딱 첫번째 정답이야. 2번. 알았니? 알았어. 이거 무슨 개념이야? 이열 된 무슨 개념? 이거 기억나냐? 기억나셔야 돼. 저건 이해됐나? 오케이. 이제 3번 볼게요. 자, You know a little bit about cars.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요, 지금 차이를 조금 알아요. I know more. 내가 더 많이 알아라고 말했어. 죄송해요. 잘못 체크한 거 없지? 자, 잘못 체크하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너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누가 더 많은 거야? 여러분, 너이 카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 자, 근데 나는 더 알아. 이게 누가 더 많은 거야, 얘들아? 그렇죠. 나도 아이죠. 맞지? 아이예요. 보자고. You don't know about cars as much as I do. 이렇게 했어. 너는요, 지금 차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에셋에 나와 있네. 내가 하는 것만큼 너 차에 대해서 몰라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밑에서도 똑같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더 많은 거죠. 따라서 3번 정답이 안 되지, 얘들아. 맞지? 아이가 더큰 거야. 3번 보든. The blue hat is $20. 자, 파란 게 $20래. 빨간 게 20달러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격이 어때요? 둘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동등비교 에셋에서 떠올렸어야 돼. The blue hat is as expensive as the red hat.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래? 파란 게 빨간 것만큼 비싸다. 여러분 결국에 어떻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같다 달라? 같죠? 같으니까 4번 맞습니다. 4번 괜찮은 거 얘들아. 자, 5번 볼게요. 자, 제이슨 runs 150 seconds 이렇게 했어요. 자, 제이슨은요, 100마일을 지금 몇 초 안에 달려? 15초 안에 달려? 몇 초 안에? 자, 근데요, Mike runs 100 meters in 20 seconds 이렇게 했어요. 자, 마이클은요, 2초 만에 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100마일을요, 제이슨은 15초고요, 마이클은요, 20초 안에 달리고 있어. 그거는 빠른 거야. 제이슨이 빨라, 그 다음에 마이클도 빨라. 15초 안에 달려고 얘는 20초 만에 달려. 뭐더 빠른 거예요? 제이슨이 빠르죠? 얘가 더 빠른 거야, 얘들아. 제이슨이 더 빨라요. 근데 보자고. 제이슨 runs not so fast as Mike. 그랬어요. 자, 제이슨은요, 마이크만큼 빠르지 않아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다른 정답 5번이. 그리고 얘들아, 여기 왜 so 들어가 있지? 우리 지난번 배웠습니다. 앞에 as 구문에서 not이 나오면은요. 원래 as인데 as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not이 나오면은 이 as를 뭘로 바꿀 수 있다? 밑에 있는 so로 바꿀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니? 여러분 다 기억나셔야 돼. 자, 이해는 되고 있어? 그래서 먼저 풀어봐야 돼, 같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question, 여기 question. 자, 없으면 옆에 한번 가볼게요. 9번.
자, 그거 보시면은 지금 예시를 참고해서 주어진 표현을 시작하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라 했어. 자, 여러분들 봐봐. As the sports are more dangerous. 자, 스포츠가 지금 뭐한데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가 있어요. I enjoy them more. 같은가 봐요. 자, 더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더 즐긴다라고 나와 있네, 얘들아, 맞지? 자, 얘들아, 근데 앞에 더 비교급이 나왔네. 여러분, 적어봅시다. 우리 이 구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여러분, 더비더비입니다. 더비더비 무슨 뜻이야?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들아, 내가 더비더비 얘기했는데, 우리 더비더비라는 녀석은요, 고등학교 때 조금만 고등학교 서술형으로 조금만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좀 어려웠어, 이거는. 자, 여러분들 뭘이 결국에 여기서 이 뭘이 꾸며주고 있는 게, 얘들아, 데인저러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왜? 비교급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규칙인데, 꾸며주는 말과 꾸민 받는 말이랑 반드시 붙어다녀요. 알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The more dangerou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The more dangerous the sports ar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얘가 보호고요. 얘가 주어 동사인데 보호가 왜 먼저 나왔어요?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이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더비더비 때문에 얘가 같이 뛰어나간 거예요. 여기 원래 the sports are 뒤에 dangerous가 여기 있다가 더 모어리 앞에 뛰어나가니까 얘가 같이 뛰어나간 거예요. 됐어?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막 도치돼서 어려워진다. 자, 더 스포츠가 위험할수록 또 뭐래? The more 뭐한대? I enjoy them. 됐니?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많이 어려운 거 맞아요? 많이 어려운 거 맞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근데 실제로 고등부 가면은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하던 거에 여러분들 악착같이 배워야 됩니다. 알았어? 자, 여기 또 질문 있니? 없어? 자, 그러면은요, 자, 뒷장에서 물어볼게. 뒷장, 뒷장 다 적은 하나 적었니? 빨리 적어, 빨리. 얘들아, 뒷장에서 보고 질문하고 빨리 체크해주세요. 화장실? 안 돼! 해봐! 넌날 너무 잘 알아. 얘들아, 뒷장 질문 있어? 오케이, 18번. 싫어. 한번더 하나 실질해줄게. 18번. 얘들아, 18번 가주세요. 자, 우리 18번 보시면은, 자, 다음 글에서 A에서 어퍼컷, 어택한 것은, 얘들아, 지금 내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가 더비더비, 아니, 비교급 원, 또 최상급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다른 데서도 얼마나.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하려고 했어.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 우리 18번에 A 부분을 한번 볼게요. A 부분. 자, My sister, a second year student in high school. 자,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고등학교 2학년이 내 여동생이요. Has a wonderful way. 이렇게 써요. 자, 아름다운 방법 갖고 있는데, 자, 놀라운 방법 갖고 있는데, 뭐 하는? To stay free from stress. 자, 스트레스에서 지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걸 유지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방법 갖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to부터 스트레스까지 발음을 걸어놨고, 여러분, 이 전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뭐야? AM으로 way를 꾸며주고 있죠, 얘들아. 됐니? 그리고 얘들아, stay라는 이형식 동사 나왔습니다. 이형식 동사는요, 뒤에 우리 보호를 취하죠, 얘들아. 보호를 취하죠. 보호자리에 품사 뭐 들어가? 보호자리에 품사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여기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어. 자, 첫 번째, 투 부정사니까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맞고요, 맞지? 그리고 우리 얘는요, 동사적 성질을 가지는데 뒤에 보호도 취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stay 다음에 free가 나왔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 됐니? 자, 그래서 A번 맞고요. 자, B번 한번 볼게요, B번. 자, but, 자, 이렇게 하는데, 자, but my mother seems to like the situation for a good reason. 자, 우리 엄마는요, 그 상황을 좋아하는 것 같아. 자, seem to like라는 이런 거 적어봅시다. 여러분, seem to 부정사는요,
same to 부정사라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 얘는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는 뜻이야. 들어 많이 울어라.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네. 오늘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자, 여러분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을 투부정사 동사 원형 쓰고 잘 맞게 풀습니다. 알았니? 자, 근데요 for a good reason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for a good reason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for a good reason은요 여러분 얘들 다 미리 쳐주시고 여러분 얘는요 무슨 뜻이냐면 저거나 그럴 만한 로라는 뜻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로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얘도 지금 솔직히 맞는 표현입니다. 자, 띠버 한번 볼게요, 띠버. 자, 우리 띠버 보시면은. 자, 띠버. 자, it's because cleaning is my sister's number one way라고 할때 여러분들, 여기 하이픈 나와 있거든? 하이픈 나와 있고, 여러분들 얘가 얘를 꾸며주잖아요. 얘가 얘를 꾸며주지,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얘는요,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저거 라인, 형용사야. 형용사를 썼는데, 얘들아,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면요, 낚시를 어떻게 내시냐면은, 여기다가 S 같은 걸 집어넣어. 근데 얘들아, 얘가 하이픈을 형용사 쓰면은요, 무조건 S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3 years old라고 쓰죠. 3살입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3살인 소년이라고 쓸 때요, 3 year old라고 씁니다. 3 year old boy. 이렇게 써요. 알았어? 자, 지금 표정 보니까 지금 뭔 소리야? 이 표정 님들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I am 3 years old. 이랬어.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나는 3살이야 라고, 여러분, 여기서는 3살이야 라는 여기 S를 썼어요, 지금. 그치? 그런데요, 그런데요, 봐봐. 이, 그는요, is a 3 year 다음에 여기는 S를 안 씁니다. 3 year, 하이픈이 들어가면 형용사로 쓰니까 old boy. 이렇게 쓸 때는요, 여기는요, 지금 S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이거 낚시로 잘 나옵니다. 오케이. 이것만 주시면 돼, 이거는. 하이픈 들어가면, 아! 복수형 절대 안 쓰는구만!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알았니? 그리고 18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역적이고 약간 그, 좀 어렵게 나오긴 했어. 근데 여러분, 정답은 마지막 5번이거든? 얘들아, 5번에 룩스 보면 얘는 몇 도시 동사일까? 몇 도시 동사야? 룩. 몇 도시 동사야? 보호는 뭐 해야 돼? 품사 뭐 해야 돼? 이형식 품사 맞았어. 이형식 동사 다음에 얘들아 보호 자리 뭐 들어간다 그랬어? 오늘 아까워서 저거나 뭐 들어간다 그랬어? 흠이 들어가? 어? 보호자리 뿌다 뭐 들어가요 얘들아? 아니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얘들아 LY가 나와 있어요. LY 들어가면 돼안 돼? 그래서 정답 5번이야. 알았지? 알았어. 자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한번 샷다 합시다. 실시간. 아니 나 오늘 복근 운동 했어. 먼저 가세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상황 범위 어딘데? 조용조용 옆에 수업 중에 반응장이 뭔데? 보라색. 보라색?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모르는데? 워드마스터?
아, 이거 지금 공유하고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과, 몇 과? 오늘 안 돼도 페널티 쓰고 가셔야 돼? 아이고. 얘들아, 옆에 진짜 수업 중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네. 내가 이거 들어줄게. 너가 얘기해. 제가 그냥 내일 뭐 하는데? 왜왜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방금은 되잖아. 아니, 안 보고 있었는데. 미안. 미안, 근데 이거 우리가 힘들긴 것 아니야. 빨리 재워봤어. 오늘 이걸 빨리 재워봤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너무 안 나왔어. 지금은? 그리고 우리 이거 할 때, 하나, 둘, 저, 지금,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여기 지금 켜졌던 거 아니야? 너 태연. 엄청 어려워. 언제 이만 아, 그, 한 번은 기쁘셔. 내가 얘기를 하면 쓰거든요. 아, 뭐하니? 거기 돌아와. 야, 어? 뭐하는지 아, 여기야? 저희 천재 가세요. 가운데 있음. 뭔 소리 이게? 아니 이거 야 이거 시시해서 패야 돼. 뭔데 뭔데? 아 이거 여기서 하라고? 야 이거 아니 근데 도대체 뭔데? 알았어 마지막이니까 저 이거 뭔데 이게? 야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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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조용 조용.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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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감사드립니다. 뭐야 이거 또 야 무슨 왜 이래? 아, 어떻게 하? 뭐야? 아, 너 뭐야? 진짜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아, 야, 진짜 감동이다, 야. 와, 얘들아, 고맙다, 진짜. 아니, 근데 얘들아, 궁금한 게 케이크 어떻게 준비한 거야? 아니, 저희랑 지금 야, 고맙다, 진짜. 야, 감동이다, 진짜. 와, 진짜 감동이다. 아니 난 머리카락으로 이거 자주 치는 거야. 그게 꺼졌어. 감동이다 진짜. 그 생일 때 그거 못해서 해주는 거야? 아니라 그냥 네. 그거 겸 이거 겸 해가지고. 생일. 감동이다. 야, 진짜 고마워. 진짜. 아, 진짜 고맙다. 얘들아, 나 진짜. 뭐? 얘가요, 이거 준비하려고 진짜 일주일 동안 이거 나 진짜 나나 진짜 좀 눈물 났어 진짜. 야, 무겁다 진짜. 아 진짜? 얘들아 또 진짜 보고 싶구나. 와 근데 진짜 눈물 난다 갑자기. 진짜 울어요? 연기했냐? 아 얘들아 아이 진짜 고맙다 야 진짜. 어? 아우 야 눈물이다. 야 근데 그림 너무 잘 그렸는데. 아니 반박을 못하겠어요. 감동이다. 나 빨리 수업 보고 싶었어. 너무 늦게 나갔고 너무 빨리 들어오고 있어. 내 팀이 이렇게 떼세요. 네, 세담하고 있는 거. 야, 나 엄청 힘드네요. 영상도요. 어제 좀 많이 봐요. 보내라고 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감동이다. 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따 좀. 네, 또나 지금 그래. 아 얘들아 진짜 고맙다 야 진짜. 아, 마지막이라서 나는 더 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진짜 동안 열심히 저희를 가르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연습에 만나요. 감사드립니다. 맞았어. 두려워서 불만. 와 진짜 대박이다. 와야 고맙다 진짜. 얘들아 지금 아 이번에 와 내가 너무 눈치 없이 빨리 왔구나. 네. 아, 내가 좀 하는 치가 좀 없어 원래. 없는데 얘들아 아이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 케이크 내 진짜 아까 사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입으세요. 이거를 잠깐만 나만 먹을 수 없잖아 지금. 진짜. 지금 나아 칼로 한 입만 할게 하죠. 아 칼로 한 입씩. 그럼 아니야 괜찮은데? 이렇게 할 텐데. 아나먹나나 다음부터 돼지 되라고?
알았어. 선생님, 아까 케이크 들고 나갈 때 아, 진짜? 근데 진짜 얘들아 고맙다 진짜 진짜 고맙다 나 울것 같아 진짜 내가 아까 폴리 뺄때 얘가 머리카락 뺄때 그거 뽑대요. 머리카락을 쳤다고? 아 진짜 고마워 진짜 얘들아 아나 이거 아직 이거 정원아 너 아까 옆쪽 단체방 선생님 들어왔어 어 그거 나한테 좀 보내주고 단체로 보내. 단체방에 보냈어 이거? 어 단체방에 보냈어 얘들아 어차피 아유 근데 진짜 마지막인데 이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고 아, 이런 데 소문 나는 거 와, 분위기 좋다. 아, 야, 한 질문만 하고 딱한 질문만 하고 끝내 딱한 질문 아, 수업 갈게요 딱한 질문만 하고 선생님 인생 얘기하고 끝낼게요 아, 얘기하고 끝내고 야 여기서 벗고 내가 미친 놈들 같아 그래. 이 정도면 끝내 아 진짜 고맙다 야 얘들아 어차피 또 우리 다음 내신 때또 만날 거야 알았지? 그 전까지 이제 각 담당 선생님한테도 여러분들 잘했으면 좋겠고 얘들아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만 하고 솔직히 여러분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정답지 다 드린 거고요 나머지 뒤에 다 풀지 마 알았지? 안 풀어도 돼 그거는 지금까지 한 대만 같이 보시면 돼요 아까 그리고 이거 후속편으로 저랑 얘랑 그 케이크 사먹고 가방이 담긴 영상을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 그래 고마워 얼굴 찍어주세요. 아나 진짜 좀 솔직히 좀 눈물 날것 같아 진짜 어때요? 아 이거 진짜 고맙다 진짜 아 눈물을 막 와, 진짜 그게 대박이다. 내가 너무 빨리 들어왔네. 진짜 다시 갔다 올까? 아, 근데 진짜, 아, 이미 완벽했어, 제 마음. 진짜로. 진짜로 완벽했어. 카카오톡을 확인하세요. 불투명 이게 이벤트 없어. 아, 얘들아, 고맙다, 그래. 응? 그래, 선생님이랑 맨날 수업만 빡세게, 개빡세게 했었잖아, 맞지? 빡세게 했으니까 얘들아 그래도 오늘 모의고사 봤는데 모의고사 한 지문만 하고 끝낼게요 한 지문 자 얘들아 모의고사 그러면 허브모의고사 우리 몇번할 거냐면은 얘들아 2번만 하고 끝낼게요 약속대로 그리고 얘들아 이거 모의고사 많이 틀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요 여러분 장난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틀리는 거 알았지?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해야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얘에 대해서 해볼 건데 아, 선생님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선생님이 녹화를 또 해야 돼가지고 녹화하고 있어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 보강 듣는 친구들은 이제 와또 시우쌤 뭐저 못생긴 글이 또 바뀌었다 이러고 있겠다 얘들아 그 너희들 궁금하겠지만 케이크 줬어 케이크 여튼 나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로 자 얘들아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자 rise to the best 알았어. 자, 이거 쓰고서 갈게,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래, 오늘. 자, 이거 갈게. 뭐? 소파가 끊어지는 선생님이 따로 재윤아 사람이 끊어지는 거만 볼래? 아 진짜 고맙다 야 어? 자 이러고 나는 그러고 이러고 수업할게 아 이거 오늘 영상 찍어서 써야 되는데 영상으로 찍어서 나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나도 이럴 줄 몰랐지 내가 그냥 사람이 한 거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야, 근데 나 지금 목이 조인다. 아, 얘들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어? 아니, 이거 사회가 외부로 그래, 남자는 유치원이지. 남편이지. 보자. 자, 여러분, 이거 빨리 하고 끝낼게요. 뭐가 벌써.
얘들아 어차피 또 우리 학원에서 배울 것도 많고 어또 우리 또 우리 이제 내년에 되면은 내년에도 우리 한수준 아이들 또 만날 거니까요. 자, 가자 보자. 자, 여러분 이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자 rise to the best, the base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얘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차차차 여러분 해석 차차차 하면서 볼게. 자, 보자. We are now.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서 천천히 할 테니까 표정 따라와봐. 우리는요, 우리 모두 반대요. 자, 뭘 알아? 자, 대디아라는데 대부터 지금 어디까지예요? 아르기먼스까지 거라고 그러다. 자. 때부터 바로 여기까지인데, 자, tempers,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화내는 것이 뭐래요?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자, 이렇게 했어요. 자, 한가지의 거실이래요. 자, 한가지 거실에 지금 뭐 하는, 지금 in many arguments, 어디에서? 자, 논쟁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 많은 논쟁에서 지금 잃어버리는 한 가지 첫 번째 중에서 하나라고 나와 있어. 뭐가? 하나. 맞지?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논쟁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한마디로 실수하는 게 지금 결국에 뭐 하는 거래? 얘들아? 실수하는 게뭐 하는 거였어? 템퍼. 여러분 여기서 이 템퍼라는 뜻은 얘는 화란 뜻입니다. 화. 화란 뜻이에요. 알았지? 여기까지 따라할 수 있어. 얘들아 이거까지만 할게. 자, 이거까지 하고 자, 그다음 보자고. 자, 그다음. It i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자, 되게 계속 볼게. 자, 가주 어디? 자, 그것은 easy. 쉽대요. 뭐 하는 게 쉽대? To say one should keep cool. But how do you eat? 이렇게 나 있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진주어입니다. 천천히 표시하면서 따라와.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쉬워? 자, one should keep cool. 이렇게 했어. 자,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자, 사람은요. should keep cool.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게 쉽대? 지금 우리가 침착하라고, 침착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요. 뭐, how do you eat?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니?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처음에 화를 낸다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맞지? 화를 내는 건데, 야, 근데 말로는, 야, 그래. 침착하게 하면 말하는 건 되게 쉬워.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고 있지. 얘들아, 이게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따질 줄 알아야 되더라. 그래도 어려워. 알았니? 자, 그러면 이 자, 침착함 유지 어떻게 해야 되냐? 침착함이죠. 자, 침착함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까지는 됐어? 자, 천천히 가볼게. 자, the point, 자, to remember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게? 자, 기억할 점이래요. 뭐 할? to remember. 자, 이 전체는 am입니다. 자, 그 기억할 점은요. is입니다. that이 아닌데 that부터 자, 여기 끝까지가 목적어예요, 여러분들. that 안에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 sometimes in arguments 이렇게 해서 자, 때때로 뭐할때 얘들아? 자, 논쟁할 때요. 때때로 논쟁할 때 the other person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is trying to get 자, 뭐 하려고 하대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요 you to be angry 이렇게 해서 당신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개빡치게 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너가 자 중요한 게 누가 너를 말싸움할 때 너를 개빡치게 할 때가 제일 중요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they may be saying 자 그들은 may be saying 자 말할 거예요 things 이런 것들을 말할 건데 that 이하를 말합니다 that 이 전체는 a입니다
that are intentionally designed to annoy you. 이렇게 했어요. 자, 의도적으로 당신을 빡치게 하는 것들을 말할 거라고. 알았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감 잡히고 있지?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이 고등부면 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중등부기 때문에 구문부터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논리적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자, 침착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지금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때, 지금? 자,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너를 편하게 하는 상황이야? 편하게 하는 상황으로 지금 예시를 지금 두고 있어요, 얘들아. 맞지? 맞죠? 그때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한대요? 상대방이 지금 너한테 열받는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더 빡치게 하는 말을 할 거라고 지금. 맞지? 여기까지 지금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지? 이 내용 때문에 웃는 거예요? 제 얼굴만 웃는 거예요? 끝나고 이거 써들어 댕기라고? 네네. 아니 자랑하고 아니 아 내가 좀 이따가 다른 쌤들 모여있을 때 내가 할게. 이거는 지금 왜냐면 다른 반 고등부 애들도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나안 갔었어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긴 한데 좀 이따 선생님들 있을 때 내가 이거 그거 에? 이러고 있을게. 나 진짜 고맙다. 당연하지. 애들이 이렇게 해주면 되네. 진짜 힘들었어 이거 전기하니까.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야, 저렇게 하는데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는데 터지는데 내가 머리카락을 보니까 머리카락 튀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진짜 감동이었어. 이게 빨리빨리 이해가 없으니까 끝이다 이거. 자, 그래서 they don't. They if they get you to lose you, you are cool. You wi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가 왜 빡치가냐면 봐봐. 자, 얘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that 이하를 알고 있대. that 이하 여기서 여기까지겠지. 자, if부터 자, 우리 어디까지냐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전체가 ADM이야, 얘들아. 지금 그래서 공부서 여러분들 잘하면서 따라와야 돼. 자, 안에도 다른 색깔로 한번 뜯어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들이 당신 어떻게 한대? To lose your cool 이렇게 했어. 자, 여러분들 to lose your cool 당신의 친절함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결국에 맨 처음에 잡았던 건 뭘까요? 친절함을 없애버리게 하는 게 그게 뭐야? 빡치는 거죠. 당신은 화나게 한다고 똑같아야 되나? 맞지? 화나게 할 때요. You will say something sounds foolish 이렇게 했어요. 너는 뭐 같은 얘기를 한대? 병신 같은 얘기. 맞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 자, 당신은요 지금 병신 같은 것만 얘기한다라고 A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목표야? 상대방 왜 나를 빡치게 해? 너가 병신 같은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계속 연관시켜서 봐야 되느라 우리 그거를 연관시켜서 봐야 돼. 열받는 말 하는 이유가 있죠? 너가 바보 같은 말. 너가 바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자, 오케이. 여기까지 다 적었죠? 자, 내가 볼게. 자, 그래서 you will simply get angry.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 당신은 단순하게 angry, 화날 거래요. 화날 거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it will be impossible. 뭐예요? 불가능하대요. 자, 뭐가 불가능해? For you to win the argument. 이렇게 해서 당신이 여러분 여기서 이식 가짜 주어야 얘들아. 가져와야. 그 다음에 for you부터 to win. 아이고. 들어가니.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진짜 좋아해요. 오케이? 진짜 좋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당신이 지금 그 아르구먼트에서 이기는 게 불가능해진대. 그래서 여러분들 논쟁할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열받게 할 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맞지? 자, so 그래서 don't fall for it 이렇게 했어.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don't로 시작하고 동사원형 나오는 걸 우리 무슨 문이라 배웠니? 명령문이야? 얘들아 모의고사 그래서 명령문이 나오면요 주제랑 똑같습니다. 주제예요 거의. 주제야. 자 여러분 명령문이라 적어주시고요. 얘는 거의 주제입니다.
자,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게 뭐예요? 그 상대방이 빡치게 하는 거에 빠지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논리적으로 따져야 돼요, 지금. 그리고 좀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한번 제 모습 해석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자, 리마크. 자, 그래서 지금 그 발언은요. Maybe made it too close. 자, 그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상대방이 너를 빡치는 거겠지? 자, 만들어준대요. To cause your anger. 당신 어떻게 하니? 빡치게 하니까. 알았지? 빡치게 만들어주는데요. But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자, 우리 그냥 쿨한 대답을 하는 게요. 자, 쿨한 대답을 하는 게요. That focus on the issue raised is 이렇게 해서 likely to be most effective 이렇게 했어. 자, 잠깐만. 실수해 주는 건가? 자, 그래서 자,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얘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은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자, 우리 자 대답하는 거네. 지금 침착하게 대답하는 게야. 침착하게 대답하는 게. 자, 그 문제점을 얘기한 그 문제점에서 집중한 그 침착하게 해서 얘기하는 게요. Is likely to be effective. 어떻대요? 되게 더 효과적이래. 한마디로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얘들아 상대방이 너를 빡치게 했어. 빡치가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착해라 얘기죠. 따라할 수 있어? 상대방이 너를 열받게 했으면 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침착하라는 얘기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이걸 잡고 들어가야 돼. 문제점이 뭐였어? 상대방이 논쟁에서 너를 화나게 할 거라고, 맞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이 열받는 말을 할때 이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 됐지? 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요. Indeed, 실제로요. 실제로. Any attentive listener 이렇게 해서 정말 주의 깊은 그 청취자들은요 will admire 이렇게 나올 때 감탄할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논쟁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주변에 청취자가 있어요. 나랑 얘랑 나랑 예를 들어서 정원이랑 말 우리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원이가 나를 공격, 아니 내가 정원이를 공격했어. 정원이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너를 화나게 하려고 공격했어. 근데 정원이가 대답을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대답을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거니 개쩌는데?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감탄한데 그 사실에 지금 감탄한데요. You didn't rise to the bait 이렇게 했어. 여러분 bait하면 얘는 미끼입니다. 여러분 왜 미끼란 말 쓰는지 알겠죠? 상대방은 화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 너는 미끼를 물지 않았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미끼 물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지금 얘네들 감탄할 거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이게 지금 결국에 뭐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미끼를 문다는 게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겠죠? 너가 화를 안낸 거에 대해서 감탄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빈칸 문제처럼 푸는 건데, 이거 솔직히 여기 추치는 것들 대부분은요,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서 얘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찾으면 돼. 그럼 얘들아, 내 나에 대한 거 다른 거몇 번씩 찾으면 될까? 정도 몇 번일까? 네, 그래서 3번이에요. 알았지? 개인적으로 좀 한국어에서 조금 더 오늘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많이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전체적으로 숙제 먼저 말씀드릴게. 숙제는 얘들아, 다음 시간 정규 단어. 리스닝 제대로 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그리고 지금 실시간 듣느라, 아 실시간이래, 저거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자, 끝까지 한마디로 끝까지 쥐 노릇하는 시우쌤이었어. 왜안 돼?